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챠 15차 스쿠스타페스입니다. 지난달에 3픽업 가챠가 나왔었죠. 3픽업 가챠가 나와가지고 이번 달에는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새 또 다시 2픽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확률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가챠 같은 경우에는 15차 스쿠스타페스로 이제 시기상 이제 2021년 첫 번째 가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 가챠가 시작일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번 가챠가 첫 가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이 카스톤을 많이 준비 못했는데 2500개를 현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차 스쿠스타패스 구성과 이제 50원 가챠 이렇게 두 개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챠는 이제 15차 스쿠스타패스입니다. 일단은 가챠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에 나온 신카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 같은 경우에는 니코, 요우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R은 린, 그리고 시즈쿠 이렇게 두 장이 나왔습니다. SR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카드 키라키라 센세이션 린입니다. 엘레강트 속성의 SP 타입으로 일단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의상은 이렇습니다. 사실 키라키라 센세이션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좀 빠른 감은 있어요, 출시가. 사실 이렇게 올라올고요. 다음 카드는 이제 니지히로 패션스 시즈쿠입니다. 액티브 속성 SK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니지히로 패션스도 이번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의상은 이렇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D 뮤비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온 거 보면 아마 3D로도 이제 추후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SR 두 장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엔 UR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코입니다. 자, 리틀 비너스 야자 니코가 되어있고요. 퓨어 속성 볼테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성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내용 보면 후암이라고 되어있어요. 후암 약간 자다 일어나는 때 그때의 일러스트 같아요. 그 다음에 각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일러스트가 꼭 나오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하지만 패스카드는 눈이 잘 나와요. 의상 보면 그 말이 나온다니까. 진짜 잘 뽑혀요, 의상이. 일러스트도 그렇고. 자, 한번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493, 스태미나 7388, 테크닉이 11244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특기 같은 경우에는요, 33% 정글로 같은 속성 멤버의 5노트 동안의 볼테지가 이제 8.2%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개성이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작전을 변경할 경우 100% 확률로 자신의 어필의 3%만큼의 볼테지 획득. 그러니까 한계 돌파를 할 경우에는 3%가 이제 반영이 되면 네, 한 400대 정도의 볼티지 점수가 올라온 것 같네요. 일단은 스펙이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어필이 일단 굉장히 잘 뽑힌 딜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비교를 해볼게요. 1차 패스치카가 전에 나왔었죠. 이걸 비교하면 이제 어필은 살짝 낮아요. 근데 테크닉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성능 차이는 많이 안 나고 니코가 이제 특기가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 이제 동속성으로 이제 효과가 짜기 때문에 치카와 이제 같이 덱을 짜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카 대신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트비너스 니코가 되어있고요. 자, 그 다음 카드 자, 요우입니다.
요 연회 요염함이라고 돼 있네요. 요 연회 요염함. 발음이 어려워. 일단 각선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끝나고 앉아 있는 모습 같아요. 좀 보니까 진 것 같아요. 63대 40인 거니까 진 것 같네요. 경기는. 그리고 각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약간 동양풍 일러 같아요. 느낌이 저는. 자, 의상은. 자, 이렇습니다. 약간 이제 통상 카드 중에서 린이 있거든요. 이제 린이 딱 비슷한 의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와 좀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923, 스태미나 8352, 테크닉이 12852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특기가 33% 확률로 자신의 테크닉에 최대 40%의 스태미나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의 40%면 약 5000 정도의 스태미너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다음에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곡이 시작할 경우 같은 작전 멤버가 라이브를 종료할 때까지 기본 어필이 2.5%가 증가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패스마리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유사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필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았죠. 어필이 9628,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1832로 이제 요보다는 약간 낮았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요는 개성이 동작전 2.5%, 마리는 30%의 확률로 동작전 5% 증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요우를 쓰든 마리를 쓰든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요우를 쓰게 된다면 무조건 동작전 9.5%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마리를 쓰면 30%의 확률로 동작전 12%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우를 뽑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우가 있다 싶으면 굳이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뽑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기가 이제 회복 스태미나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러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까지 이제 카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확률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픽업 니코 요우가 이제 각각 0.5%씩 해서 1%, 그 다음에 패스 31종의 기존 패스 카드가 0.992%? 어? 그래서 패스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2.396%까지 아, 이거 많이 안 좋은데. 네, 일단은 그래서 패스 학계에서 2%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3종의 UR이 이제 3.008%가 나오게 되었네요. 사실 패스 확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패스 카드를 이번에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픽업이 일단 0.5%이기 때문에 이제 카드도 적은 걸 이제 감안해서 오늘은 50연 중에서 니코 또는 요우 둘 중에 하나의 패스 카드를 뽑는 걸로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연. 자, 금봉. 자, 괜히 했나? 라는 생각 드는데. 자, 일단 SR은 아이오모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발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설마 못 뽑는 거 아니야? 한 장도?
아니 최소한 50연이면 두 장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괜찮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입니다. 어 이거 SR 픽업도 안 떠요 지금. 어 이거 안 좋은데. 어 이거 안 좋은데. 아니다 나갔다 올게요.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안 좋다. 자 니코 떴습니다. 이거만 보고 자 나가겠습니다. 잠시 끄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일단은 30연 돌려서 SR 4장 이 전문데 과연 오케이 무봉이에요. 아주 좋아요. 사실 이렇게 한 장도 뜨면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두 장 이상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더 안 오네요. 자 SR은 자 엠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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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이거야. 와, 이거지. 아. 이거지. 자, 다음 단어 한 장은 린이네요. 통상 린. 네, 좋습니다. 어. 자, 일단은 UR 한 장은 린이 되겠고요. 아, 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와, 뭐지? 이거? 뭐지? 와. 와, 와, 안 떠도 돼, 이제. 나 안 떠도 돼, 솔직히. 아, 못 뽑으니까 다 뽑았어요. 안 뽑았는데. 안 나와도 돼, 이제. 와, 이거, 와, 사실 말이 없어가지고, 이걸 뜨기 바랬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진짜. 와. 자, 아직 하나 남았죠? 500원 남았으니까. 아, 혔고요. 자, 아직 500개 남았으니까, 마지막 것도 가볼게요. 오, 씨. 역시, 안 뜨면, 나갔다 오는 게 뭔가 느낌, 뭔가, 잘 떠요, 더. 그렇지, 한 장. 요 SR도 한 장. SR도 픽업 한 장만 떠줬으면 좋겠는데. 아닌가? 아, 시주쿠입니다, 일단. SR 시주쿠. 맞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 각선들 안 봐가지고. 자, 마키 통상이네요. 마키 통상. 네, 좋습니다. 통상 카드 마키. 50연 치고 수확이 괜찮아요 지금. 지금 마키 60 신카드도 나왔고 유로 뽑았고 시즈쿠도 나왔는데 이게 아마 픽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 네 아 아니네? 아 러브 마 프렌즈네? 러브 유 마이 프렌즈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R은 픽업이 이제 안 나왔어요. SR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안 나오고 UR이 세 장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통상 카드가 린, 마키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 했던 이제 이번 패스 픽업 카드 요를 한 장 뽑았습니다. 사실 제가 SK 힐러가 많이 없었는데 패스 힐러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 장이 나와가지고 덱 짜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 당장 필요한 게 떠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사실 스펙은 나쁘진 않아요. 사실 좋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씩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건너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이제마다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시면 한번 달려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패스치카, 1차 패스치카와 마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뽑는다면 이건 거는 솔직히 추천을 하시고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나 사실 두 개가 있다 하신 분들은 건너뛰어도 무관하다 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달도 이제 카스톤 모아가지고 최소한 50위원이라도 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이렇게 말해도 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도 패스 가챠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